그 뭐지? 이 문제 이 녀석을 저번 시간에 이제 올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절대로 안 되네요. 그 마리가르를 해서 연결하면 예전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하고 착각을 제가 한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가르로 해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스위치는 이 뭐지? 핀이 어디였지? 이 핀은 그냥 빼버리시고요. 이것만 이선두 개만 있을 때는 이선두 개만 연결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선 말고도 다른 그러니까 전기선 전기 220볼트 이런 전기선이 있으면 전기선 꼽을 수 있는 전기선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따로 전기선이 들어오면 그 선은 여기다 양쪽에다 이렇게 따로따로 꽂으셔야 되고요. 이거랑 이거랑 같이 접속해서 꽂으시면 안 돼요. 잘못 좀 설명이 잘못되어 있고 저도 옛날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잘못해놔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요즘 최근에 악플러한테 좀 많이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어서 좀 악플러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제 오해를 했는데 그분한테 굉장히 죄송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지? 이걸 꼽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랑 여기랑 연결해서 꽂으면 돼요. 이게 빨간 선이 있고, 그 검은 선이 있는데, 이제 꼽아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꼽으면 되죠. 전기선은 지금 내린 상태고,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잘안 들어갈 경우에는 그냥 막 무리해서 이렇게 넣지 말고 잘 들어갈 때까지 해서 해야겠죠? 지금 여러 번 꼈다 뺐다 했더니 좀이 철사가 구부러져서 좀안 되나 봐요. 다시 멈춰놓고 일단 뺐는데 다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별거 없죠? 이렇게 한 번에 그래서 안 빠지는 걸 확인해야 되고 이 상태에서 저는 아래쪽에 있는 게 좋으니까 이제 이게 선을 집어넣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저번에 설명했듯이 나사는 조임이 되고요. 귀찮으니까 이제 멈춰놓고 제가 다시 조이겠습니다. 대충 조였는데 이 안쪽에 볼트를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이제 볼트를 넣고 이제 꼽으면 되고 꼽은 상태에 손가락을 돌려준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조이면 되죠. 푸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아이고 너무 딱하면 되고 대충. 이건 항상 꺼놓은 상태로 하고 두꺼비집도 꺼놔야겠죠? 이 상태에서 보면 이 아래에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 홈을 이제 열 때는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해서 이 홈을 열면 되고 대충 이렇게 해서 끼면 됩니다. 끝 해서 이제 불 켜보겠습니다. 이제 두꺼비집을 올리고 이제 두꺼비집을 올렸습니다. 이제 전 올렸고 이 상태에서 이제 켜보겠습니다. 전등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볼수 있는데 전 시간에는 좀 제가 잘못 계산을 그러니까 생각해서 이제 잘못했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한 거고 틀린 것도 있지만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올려야겠죠. 제가 뭐 틀린 건 확실하게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위에 거를 이제 쓰려면 전기선이 또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이것과 이 선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전기선이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 다른 걸 보고서는 그걸 헷갈렸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영상을 찍게 됐고 뭐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 또 그거 지적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별거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